나는 엄마표는 애시당초에 실패를 했고 사실 우리 집은 아빠표 수학까지 실패한 집안이거든. 아.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어. 왜냐면 우리가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좀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냥 실패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책을 보니까 이런 가이드가 있었으면. 요즘 교육서가 정말 쏟아질 듯 많이 나옵니다.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저희가 좋은 도서를 엄선해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이렇게 그 두 번을 정독해서 사실은 읽었어요. 그간 엄마표 영어를 가이드하는 책들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엄마표 수학을 좀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가이드하는 책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이 책은 엄마가 만드는 초등 수학 자신감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. 엄마표 수학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 엄마표 수학을 하고는 있는데 길을 좀 잃어버려서 이제 넥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르고도 굉장히 현실적인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. 오늘 책 소개와 함께 초등에는 엄마표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 영상 보신 후에 엄마표 수학을 해나가실 분들, 나 이 책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조서 증정 있습니다. 책과 함께 영상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. 보통 책의 이제 차례를 보면 이 책이 내게 꼭 필요한 책인가 그리고 또 좋은 책인가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사실 알 수 있잖아요. 이렇게 그 책의 챕터들이 나와 있는데요. 소제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을 그 직접 엄마표로 해보신 분들 또 가정학습 해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봤더니 내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엄마표 수학 로드맵과 그리고 수학의 첫 시작부터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진짜 수학이 시작되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수학 공부법 그리고 중등 수학 잡는 방법 이 책 한 권으로 초등 수학의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어디에 힘을 실어가야 될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엄마표 수학 그 가정에서 직접 수학을 학습해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가이드들이 실려 있습니다. 제가 그 이 책에 가장 공감했던 큰 이유가 있는데요. 그 이 책 저자가 성향이 다른 세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.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겠죠. 그 끝에 나온 핵심 방법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했다는 건데요. 그 어떤 아이는 엄마표가 쉬운데 또 어떤 아이에게는 엄마표가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적정 수위를 잘 찾아서 누구에게나 접목이 좀 가능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저자는 수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명 학원에서 수학 모의고사 출제 관련 일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수학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으로 내려와서 가르쳐 보니까 실제의 경험들이 이런 거였다라는 노하우들도 같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서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미취학부터 중등까지의 엄마표 수학 로드맵을 이렇게 모두 제시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문제집이 되게 궁금하잖아요. 수준별 이렇게 문제집도 학년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 학년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. 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중학교 또 수학 문제집까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의 수학을 함께 하면서 사실 느꼈던 좀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들이 이 책에 모두 기술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랬습니다. 자, 그럼 저자가 그 강조했던 엄마표 수학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초등의 모든 가정에 사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메모해 보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엄마표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가정학습 엄마표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부모가 아이를 가장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사실 수준이나 능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아이가 비교당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부모가 그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. 그 두 번째는 자발성입니다. 자발성은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하루 분량을 이렇게 정해요. 정하고 난 다음에
좀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분량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되고 학습의 주도권도 아이가 갖게 되죠. 그 세 번째는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입니다. 이거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컨디션이나 뭐 그리고 그날의 상황 그리고 각자의 개인 스케줄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제 그 집중적으로 나가는 날이 있고 또 뭐 덜 나가는 날이 있잖아요. 그 조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표 수학을 했을 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엄마표 수학의 학습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다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매일 푼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이 부분은 초등학교 이제 그 교사분들이 나와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빠짐없이 매일 푼다. 두 번째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한다. 앞서 보여드린 가이드에 따라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학년은 연상과 사고력을 하고 3학년부터는 연상과 교과 문제집으로 매일 두 장씩 푼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채점은 부모님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아이에게 힌트를 줄 때는 그 답지 해설지에 세 줄 정도를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직접 풀면서 유추하게 한다.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는 엄마표 수학이 발전하는 단계와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 좋은 시기를 언급해 놨는데요. 첫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문제집 공부를 시작하잖아요. 그 시작점이 엄마표 수학의 첫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좀 루틴하게 자리를 잡았어요. 잡고 나서 매일 이제 공부하게 되죠. 그리고 3단계 정도가 되면 아이가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나가기 시작해요. 그리고 문제집의 수준 역시 올라갑니다. 그리고 4단계에서는 수학 공부의 양이 이제 하루에 2시간, 네, 꽤 많은 양이죠. 2시간 이상 자리를 잡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이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학 맷집이 키워졌고 엄마가 봤을 때도 이제 우리 아이가 상당히 앉아서 수학 문제를 뭐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. 그랬을 때 아이가 이제 학원에 갔더니 나 학원 오길 잘했네. 학원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수 있네 하는 시점이 옵니다. 그럴 때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저자는 이제 그 중학교 넘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엄마 앞에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수학 맷집을 키우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절의 시간을 갖다가 그 다음에 학원을 가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 외에도 오답노트, 그리고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을 해야 되는 시기, 그리고 선행과 심화 등 다양한 내용과 방법들을 모두 기술해 놓았습니다. 이렇게 책 표지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. 현재 사실 평가 제도상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과목이 수학인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수학 머리가 있으면 확실히 더 좋다.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두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다 보니까 저도 저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진짜 수학 잘하는 아이는 꾸준히 하는 아이이다. 특히 이제 교과 수학에서 수학 머리보다 그 꾸준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정 부분을 성실하게 하는 루틴을 가진 아이가 결국에는 수학에 흥미도 가질 수 있고 또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에게 엄마표는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, 좋은 루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그 힘이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에 가서 주도적으로 더 좋은 학습 루틴을 갖게 하는 거죠. 이 책을 통해서 현명한 엄마표 수학학습법 학습을 해보시고 또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부분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엄마가 만드는 초등수학 자신감 오늘 10분께 도서 증정해드립니다. 이제 막 엄마표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원을 보냈어요. 근데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다. 그래서 집에서 좀 다시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제 초등부터 중등까지 좀 수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어 그리고 아이에게 일정 부분을 가이드 해가면서 같이 해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책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. 그 매일매일 수학 루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랑 우리 아이에게 맞는 루틴으로 그리고 맞는 양을 설정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
엄마표는 애시당초에 실패를 했고 사실 우리 집은 아빠표 수학까지 실패한 집안이거든. 아. 내가 그 이유를 잘 몰랐어. 왜냐면 우리가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좀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냥 실패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책을 보니까 이런 가이드가 있었으면 나도 뭐 1년이라도 정말 해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북마크 엄청 많이 해놨잖아.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한 게 헤매면서 5학년까지 왔는데 요걸 초등학교 저학년에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여러 책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책을 접하기를 나는 추천하고 싶은 거야. 언제? 초등 1학년? 초등 1학년 친구들부터 3학년 친구까지 되게 시작한다면?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중학교까지 이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지. 이 책을 하고 다른 수학 이제 또 도서들이 많잖아. 그걸 한 두 권 정도 같이 읽으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, 전체 뷰가 나와 있는 것도 좋았지만 엄마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법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했거든. 네, 내용도 내용인데 나는 이 책이 되게 편집이 잘 된 것 같아. 아, 맞아. 읽다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쉽게 읽히기도 하고, 그리고 어느 부분을 내가 체크했다가 이걸 해줘야지라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.